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은월 보스를 돌아보도록 할 건데요. 위의 보스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가죠. 일단은 여기서는 스킬을 좀 아끼죠. 균형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이를 뺐는지 좀 보고요. 잠깐 빠져주고. 당황하지 말아요. 오늘은 무적기가 있습니다. 암에도 다 잡죠. 아, 이거 아닌데. 아, 스택 다 날라갔잖아. 방금 눌렀는데. 아, 원래 파플라터스 갈라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된 거죠. 회전해야겠는데. 원래는 이렇게 딱 빼가지고, 이제 스택 쌓고 딱 파플라터스 갈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일단은 이제 자컴을 먼저 갔다 오도록 합시다. 자컴 먼저 갑시다. 메그너스부터 가려고 그랬는데 자컴을 먼저 가죠. 여기서 그냥 스킬 씁시다. 아끼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은월은 뒤로 가서 때려주십니다. 네, 왼쪽만 때려야 되기 때문에. 정령의 화신이 다 잡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아, 박현하는 거냐. 아주 유익하게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비가 꽉 찼군요. 지금 아이 끼고 있죠? 일단 템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꽉 차있어가지고. 왜 끝났어? 갑시다. 좋습니다. 왜 바로 안 들어갔다가? 오자 스킬걸 좀 기다리느라고.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천천히, 천천히.
무적기 써주시고. 마무리죠? 이것이 하드 매그너스입니다. 아예 끼고 있었던 사실 아시죠? 그렇습니다. 아주 벨트가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근데 벨트 하나밖에 안 나왔어. 아니 망토가 하나밖에 안 나왔나? 최소 다섯 개 느낌인데. 아 끝인가요? 정말로 세 개밖에 안 나와. 아 세 개 남았네. 14, 14. 아 이거 다 안 좋네. 그리고 네 가옥 써주시고요. 다음은 가야 될 보스는 파플라투스를 가야 되겠군요. 마트 탈퇴를 해주시고. 좋습니다. 가옥도 써주시고요. 자, 갑니다. 아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3스택 유지해주시고.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이템을 장착해주시고요. 좋습니다. 바로 카오스를 눌러주시고. 자 일단은 잠시 준비기간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시나리오를 좀 구상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주 구상이 중요한데. 일단은 상점에 일단 이 정도만 팔아놓고 잠시 대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잡을 것인가. 스택을 쌓아주시고. 이제 스택을, 스킬을 다 써주십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던지면 되겠죠. 카플라토스가 일어나네. 그리고 스킬을 준비하고. 좋습니다. 여유를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은얼은 죽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얼이죠. 자 이제부터 무빙 해주셔야 됩니다. 아 이게 잡힌다고? 야 걸렸네. 아쉽. 제거해 주십니다. 오케이 한번 잡혀 주시고요. 자, 빨간색이 움직이기 때문에 9시간 움직이면은 네, 또 9시간으로 움직여주시고 제거 한번 해주시고 2시간짜리 움직여주시고. 아, 10분짜리도 괜찮지. 9시간짜리 큰 게 필요하겠네요. 9시간짜리 다음 아이템 필요 없습니다. 바로 들어가주시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위치 선정 잘 해주시고요. 라운딩. 자, 잠시 대기 해주시는 센스. 아예 껴줘야죠.
좀 막아줘. 무적기. 이미 늦었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아익 좀 끼고 만납시다. 죽고 만듭니다. 좋습니다. 파블라토스 마크. 언제쯤 나오겠죠? 이제 또? 기다립니다. 프리도의 가오의 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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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초입니까 도대체? 30초 되는 것 같은데? 30초. 오케이, 마무리. 이렇게 상위 보스 리어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